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봉개봉입니다. 소리 너무 크게 났네. 자, 13번 분위기 심경 추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the breeze, 바람. 자, 바람이 stir, 섞었다. 자, 원래 휘졌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바람을 휘저었는데 잎사귀들을, 자, on the tree, 나무 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동사 2번이 whisper, 속삭였다. 자, 그들의 이름을, 자, as는 시간제로 뭐뭐 할 때겠죠. it은 단수로 취급한 게 아까 breeze, 바람이, bad breeze죠. 자, pass, 지나갈 때, through them, them의 복수 형태는 여기서 leaves입니다. 잎사귀를. 자, 그는 느꼈는데 island, 섬. 섬을 느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거 일치가, 자, 보았는데 clouds, 구름. 자, 구름인데 that hang near the horizon, 수평선. 자, 수평선 근처에 헝, 걸려있는. 그 다음 과거 완료로 썼네요. 아, 과거 형태로 썼죠, 그냥. 어이구. 자, 그리고 hold, 들었는데 이게 3번으로 가죠. 과거 시제일치. The splash, 첨벙. 자, 첨벙 썼습니다. 첨벙. 첨벙이는 소리인데 above flash, flying fish네요. 나르는 물고기니까 날치에 첨벙거리는 소리를 as they, they가 말하는 것도 fish겠죠. 자, 이 물고기가 land는 착륙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1, 2, 3, 4번으로 썼네요. 그럼 맛봤는데 hint of salt, 힌트는 에서는 미세한 소금기. 자, 힌트 정도로 알 수 있는 조금의 양의 소금을 말하고 있어요, 공기 중에. 자, 그 다음 동사 이게 5번이죠. 자, 5번 new, 알았는데 어, 모든 것의 경외감. 자, 놀라움 이런 뜻이에요. 어, 의성어입니다. 자, 그는 wish, 소망했는데 이 순간이 could, 조동사 또 동사 원형, last에서 동사로 지속 되도록 영원히. 자, 그리고 a moment, 자, 순간인데 all their own, 그러면 바꿨으면 all their own은 by themselves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들만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they, 그들은 held each other's hands, 그들 서로의 손을 잡았고, 또 ocean, 바다는 물러났다. 바다가 길을 비켜줬다 이런 뜻을 썼어요, 그들 앞에서. 자, 그녀는 보았는데 달빛이 반사. 자, 달빛이 반사하는 것을 반사 되는데 on the sand, 모래, 그리고 바다에. The flying fish네요, 또 날치. 자, 날치들은, 자, bathed, 원래 목욕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달빛에 목욕을 했다, 그러니까 뭐야, 흠뻑 젖었다. 자, 로 의역하겠습니다, 달빛에. 자, 그녀는 느꼈는데 차가움을 느꼈어요. 7. 자, in the night air, 그러면 밤하늘의 공기에. 그리고 클렁은 클링의 과거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도 felt 1번, 과거 2번, 달라붙었다. 자, 그쪽으로.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여기까지만 가야겠다, 헷갈리니까. 자, 그 여자는 tasted가 동사로 맛보았는데 소금을, 자, 어디에서? on his shoulder에서, 그 남자의 shoulder, 어깨. 자, 그리고 as는 시간제로 when으로 갔죠. 그녀가 키스했을 때 그곳은 어디에요? 어깨에요. 아유, 좀 이상하게 가죠. 자, 그녀는 느꼈는데 이 순간이 could last도 똑같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그래서 답은 peaceful, 평화롭고 romantic한,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소재를 정리하자면, 사실상 좀 어두운 밤에 남녀가 해변에서 있는 거죠. 소유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변의 연인.